이 취업 절벽이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취업이 힘든 마당에 취준생들을 더 힘들게 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취업 준비의 필수 코스인 바로 스펙인데요. 네, 9가지의 스펙. 학벌, 학점, 영어 점수, 자격증, 해외 연수, 인턴십, 수상 경력, 봉사활동, 외모. 이렇게 9대 스펙이라고 합니다. 나는 100% 떨어져. 100% 떨어져. 야, 이거를 9개를. 아유, 아니에요. 경력이 좋으시잖아요. 아마 이 스펙 중에서 근데 뭐니 뭐니 해도 제일 취업 준비생들이 고심하고 제일 비중이 크다고 생각하는 거 아마 학벌일 거예요. 한국에서 이렇게 저 취업 준비하는데 학벌 영향 많이 미치는 거 이거 좀 통신원들 눈에는 어떻게 보이는지 좀 궁금해요. 자국도 그런지 아니면은 한국은 좀 유난한 건지. I have a question. I have a question for you. We have had 56 prime ministers in the UK. How many of those do you think have been to Oxford or Cambridge? Guess. 이제 되게 많을 것 같은데 영국? 전원 다 옥스퍼드 아니면 캠브리지 출신 아닐까요? 영국은? 42 from 56. So like the reason why I asked this is because I think that like the UK is like the wonder, the origin discrimination about universities. There was a New York Times survey and they found that the number one most employable people in the world had been to Cambridge University and the number four had been to Oxford. So I think that in the UK we have had such a huge backlash against this recently. 독일에서 온 입장에서 보면은 이 학벌이라는 거는 너무 심각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독일 같은 경우 일단은 학교 대학교들이 한국처럼 이런 계급이 없어요. 그러니까 독일 대학교들이 거의 다 국립이고 일단은 자리가 부족하지 않을 때 그 학생을 거부할 수가 없는 그 시스템이거든요. 거기서도 이유가 있는 것 같고 그 다른 유럽 나라도 다르긴 해요. 뭐 영국이나 프랑스는 아마 조금 더 이런 엘리트 대학교로 가는 거 있기는 있지만 독일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 일본에서는 그 1991년에 그 소니라는 회사 있잖아요. 그 회사가 지원서에다가 학교 이름을 쓰지 않게끔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그거를 시작으로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한역 지상주의를 벗어나자라는 그런 기운이 약간 좀 그 고조가 됐는데 그런데 최근에 10년 정도에 다시 되돌아갔어요. 지금 분명히 회사들이 오히려 대학교 이름을 본다고 그러니까 대놓고 얘기는 하지 않죠. 절대로 우리는 학교 이름을 보고 뽑고 있다 얘기하지 않는데 그런데 결과를 보니까 분명해요. 그런데 만약 제가 대기업에 있는 인사 담당자라면 학교 스펙이 떨어진 사람을 뽑았다가 그 사람이 나중에 일을 잘 못한다 그런 결과가 나오면 제 책임이 되죠. 제가 선택한 거예요, 그 사람을 일부러. 그런데 그때 동경대 출신자를 선택했으면 만약 그 사람이 이름 못 되더라도 상사들은 아니 뭐 동경대 출신인데 이렇게 못 쓰는 사람도 있구나 이런 결론이 되는 거예요. 야 실제로 근데 아마 그런 압박이 있기 때문에 인사 담당자가 또 학교 이름을 보게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자 지금 의견이 좀 분분한데요. 네. 저희가 사실 다양한 분들의 이야기를 좀 듣고 싶어요. 그래서 박재민 MC가 출장에 나섰다고 합니다. 네, 재민 씨 출장 중이시라고. 그냥 안 온 게 아니에요 오늘. 보고 싶어요, 재민 씨. 네. 세계 각국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직접 만나봤다고 합니다.